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오늘 행사를 주최한 경상남도 정부와 농민연합회 이창남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연합회 기름 한번 크게 좌우로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경상남도 정부와 농업인 농산물 페스티벌 개회를 선언합니다. 농업 농촌 발전의 선도 농업인으로서 타의 기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남 정부와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정합니다.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유수현. 민간인에 대한 지사님 표창은 선거법에 의거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회장 정주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혹시 꽃다발 준비하신 분 계시면 지금 전달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최우수상 진주시 정부와 농업인 연합회 하종남. 귀하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제7회 경남 정부와 농업인 농산물 페스티벌 정보 활용 능력 경진대회 SNS 활용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부문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부상은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패 박종일. 귀하께서는 도청 농산물유통과 과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본 연합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경남도청과 연합회의 가부 역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그동안의 노고를 감사드리면서 정부와 농업인들의 정성과 사랑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경상남도 정부와 농업인 연합회원 1동. 네, 기념 차량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남 정부와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참으로 귀한 시간 할애하셔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소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농산물 페스티벌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서 올해부터 시군단이 정부와 농업인 위상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순회하면서 개최하기로 한 그 첫 번째 행사로 남해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농업인 여러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의 우렁찬 대답처럼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이 페스티벌을 멋지게 마무리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경남 정릉이 앞으로 더 힘차게 미래를 향하여 발전해 나가는 기회로 삼읍시다. 저희가 마련한 한마당 잔치에서 신명나게 즐겨주시고 각 시군 부스에 마련된 우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부스에서도 들려 시식과 체험도 즐기며 준비된 농산물 구입도 해주시면서 도농일체 도농상생의 길로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행운권 952번입니다. 먼저 우리 정부와 농업인 농산물 페스티벌 우리 보물숲 남해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정말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경남 정부와 농업인들과 도시 소비자들이 한데 올려서 새로운 정보를 나누고 또 정부와 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입니다. 농산물 홍보와 판매 활동을 겸하는 그 소비자의 만남, 그리고 친목, 도모, 정보 교환, 이런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사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경품 주선을 추천하시겠습니다. 520번.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 원장입니다. 오늘 아마 그 소비자하고 저희들 그 정부와 농업인들이 여태껏 온라인상에서 같이 만나시다가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또 보지 못했던 우수 농산물에 대한 그 점검, 뭐 이런 걸 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봅니다. 오늘 행사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면은 행복한 마음으로 내년을 기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문호입니다. 16번. 11번도 나오세요. 11번. 16번, 11번. 16번, 11번.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144번입니까? 예, 두 번째 회원권입니다. 51번입니다.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해드립니다. 다음은 성숙홍 한정동 부회장님께서 초청하시겠습니다. 186번. 186번. 957번. 바랍니다. 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